아직도 얼떨떨해요. 뭐 아직도 얼떨떨. 난 얼떨떨해. 난 얼떨떨해.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네. 저희 사는 곳부터 아, 걸어다. 집도 생겼어요? 어. 몽골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쵸. 실력을 너무 작게 봤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높게 평가해 주시니까 네. 그 저희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됐어요. 형 누나들 자신감 잃지 말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K-POP 스타 시즌 3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K-POP 스타 시즌 3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신청자가 많단 풍문입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그리고 고릴라 우리도 CG 기술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진짜. 오빠랑 다 같이 보러 갈까요? 오빠? 삼촌. 아니, 제가 소녀시대 삼촌 팬입니까? 오빠 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미 삼촌 팬입니다. 다음은 사진 뉴스. 네, 놀라운 고개시구 화제의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OST 시스타 조류춤까지 안 보면 후회하실 만큼 재미있는 치킨밤 지금 시작합니다. 한밤에 포착된 아주 미스터리한 사진 한 장.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자세는 고개시구라 불리며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요.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수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실력이면 실력, 외모면 외모, 완벽한 그녀, 원조 체조의정 신수지 씨입니다. 네, 또 고개식으로 지금 그렇게 불리던데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석으로 던지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체조 선수니까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 뭔가 색다른 걸 해보자 하고 고민한 끝에 이런 난도를 하게 됐어요. 무슨 밸런스인데 상당히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되게 충격을 안겨준 화제의 영상 함께 감상하시죠. 꼬머지. 이 자세가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렇게 하고 던져요? 아니 또 종이 또 제대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나의 끝에 이상 끝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신수지 씨의 360도 회전시구는 국내는 물론 세계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시구 영상은 미국의 한 야구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Unbelievable한 시구를 위해선 더 unbelievable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멈추셨어요? 아유 더 심각하게 불었죠. 땀 너무 흘리면서 긴장하고 올림픽 때보다 더 어머. 그리고 이어진 리얼 고개 시구. 우와. 이거는 아무도 못 잘 거야. 뜨거운 또 관심까지 보여주시니까 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수지 씨 다음에 또 멋진 시구 기대할게요. 수목국 시청률 1위, 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런데 이런 명품 드라마도 피해갈 수 없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드라마 속 OST 미친 수다된 레이더망에 딱 걸린 그 장면. 드라마만큼이나 흥미진진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니 너의 OST가 보여. 너목들의 OST 첫 번째. 박사 이종석 씨를 찾아 다급하게 집안으로 들어가는 이보영 씨. 이 장면의 OST 눈치채셨나요? 확인 들어갑니다. 열쇠로 현관문을 여는 이보영 씨. 그런데 집안에는 전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수컷이 마법같이 사라진 잠금 장치. 경찰도 의심할 만하죠? 진짜 이상하다. 오게티 두 번째. 점심 식사 중 열띤 토론을 벌이는 이보영 씨와 검사. 당연하죠. 들었다고 봐주면. 이 장면에 어떤 오게티가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도구! 이보영 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갑자기 직대로 변신! 이보영 씨도 알고 있었나요? 그렇죠. 저도 좀 당황했어요. 조금 저도 걱정을 하긴 했는데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또 막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보영 씨.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상한 짱변지편! 이종석 씨가 선반 높은 곳에 올려놨던 소금통! 그런데 돌아서는 단 몇 초 만에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저래? 소금통. 이번엔 이종석 씨가 누워있는 쿠션에 주목해주세요. 방금까지 무늬가 있었던 쿠션이 어느새 색으로 변신. 오늘 여기서 자. 이종석 씨 몸 상태에 따라 색깔이 변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 그거구나. 오게티구나. 몰랐어요. 제 이거 촬영할 때는 사실 이 쿠션이었나 헷갈려갖고 그냥 아무거나 베고 자긴 했었거든요.
네,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한 스릴러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찾아갈 거예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